안녕하세요, 제이슬로입니다. 몇 주간 조금 바빠가지고 촬영을 조금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대구는 여기가 이제 대구 동성로 번화가 쪽에 위치한 스텝댄스라는 학원인데 이 근처에서 오늘 또 5월달은 또 축제 달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행사들 한다고 약간 소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축제를 하는데 K댄스 파이터인가? 약간 스걸파, 수우파 약간 그거 카피해갖고 K-POP에 뭐 이렇게 추는 약간 그런 이벤트 대회를 준비했던데 그냥 저도 그냥 혹시나 싶어갖고 그냥 혼자지만 그냥 프리스타일로 영상 찍어가지고 예선에다가 제출을 해봤는데 왜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선 진출이 됐다고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또 참가를 하러 가야 됩니다. 아무튼 주말에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지게 되네요. 자꾸 행사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원래 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을까, 유튜브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을까, 그래 뭐 내가 원래 이런 내 춤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고 싶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나 이슈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춤을 만들어 왔던 과정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연습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처음 이제 첫 시간은 힘 빼는 것, 힘 빼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왜 힘을 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생각에 정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힘을 뺀다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육체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스트릿 댄스 자체가 생겨난 것 자체가 댄스 음악이 생겨나
받고 나서잖아요. 근데 댄스 음악이라고 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비트. 비트가 생겨나고 그 다수의 비트가 뭐 4분의 4박자건 8분의 8박자건 비트가 생겨나고 그 비트가 주는 리듬감, 그리고 그 리듬감에 뭐 보컬이 됐던 랩이 됐든, 그리고 악기 세션이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던 라이브 악기건 전자 악기건, 거기에 느껴지는 감각, 감정들을 우리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임으로써 표현을 하고, 그러다가 만들어진 파티 댄스들이 지금의 락킹이나 뭐 부갈루, 팝핀, 비보잉 그런 것들이 또 뉴스쿨로 발전해서 하우스와 힙합 이런 것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역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를 알고 지내는 댄서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비트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훈련된 것처럼, 특히나 이제 스튜디오 문화부터 춤을 접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듯이, 더 그냥 음악에 그냥 등 떠밀려서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움직임들. 일단 투어를 돌리고, 일단 펀치를 치고, 일단은 팝을 하고, 일단 러닝머신을 하고, 뭔가 그런 버릇처럼 나오는 움직임들 말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들리는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듣는 입장 이퀄 곧 보는 관객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춤을 췄을 때에도 내가 지금 진짜 이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소리가 맞나? 이 음악이 맞나?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조금 더 딥하게 접근하려면 느낌이란 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비트에만 반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접근인가?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음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붐뱁 음악을 들어보시면, 물론 보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들어보시면 지금의 이런 긴 세션들, 다양한 세션들이 먼저 들려요. 그쵸? 움직이지 않고 먼저. 물론 우리가 그루브를 타고 바운스를 타면서 내가 이 음악을 듣는 거는 참 편리하고 좋은 습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가만히 이 음악을 듣고 느낌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듣는 이 음악에 이런 세션들을 조금 더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션들을 듣고 나름대로 추상적인 딱 정확하게 무슨 감정이야가 아니더라도, 아, 나는 이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어 하는 것들을 좀 표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늘 프리스타일을 먼저 연습하기 전에 힘 빼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힘 빼는 연습을 할 때에는 사실 너무 비트가 강하거나 뭔가 조금 더 규칙적인 약간 이런 음악보다는 내가 평소에 즐겨 들었던 뭐 발라드나 시티팝이나 조금 더 사람의 목소리 혹은 악기의 다양한 악기의 소리, 그리고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처음에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사실
춤을 어릴 때, 물론 한 30대 한 후반까지만 해도 어린 애들이랑 별로 내가 에너지적으로 밀린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40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많은 댄서들이 현역에서 물러나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에너지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나이를 내가 나중에 70, 80 되어서도 나는 사실 지금의 댄싱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그리고 댄싱 라이프를 그냥 즐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오래 춤을 췄을 때 뭔가 잘하는 춤을 추고 싶은데 그 나이 나름대로 그리고 나 제이슬로라는 댄서의 나만의 춤을 잘 추고 싶은 그러니까 잘 추는 춤으로 내 댄싱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힘 빼는 것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힘 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춤 그리고 음악을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저의 1단계 연습 방법을 힘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 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프리스타일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실제로 힘을 빼면서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었던 음악을 들어봤을 때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나 다른 움직임들이 조금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번에는 제가 뭐 아이솔레이션이나 웨이빙, 푸더킹 그리고 음악을 또 접근을 했을 때 비트만 들었을 때 아니면 래핑을 들었을 때 뭐 긴 세션을 표현하는 방법 뭐 구체적으로 뭐 턴 뭐 팝 컨트롤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따로따로 떼어 가지고 연습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늘 똑같은 방법으로만 연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따로따로 떼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자신의 춤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